안녕. 이번 영상은 한국사 전체를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유적으로 그 시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역사시대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가지고 그 시대를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뉘는데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석기죠. 이 석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나눴거든요.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했고,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농업이 시작되면서 이 시기를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혁명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엄청 큰 일이 벌어진 게 혁명이잖아요. 이 농업이라는 것도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고조선 역사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을 한 나라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는 사유재산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계급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고대 국가, 뭐 왕권이 되게 강했고 이런 뭐 중앙 집권적이고 이런 강한 국가가 아니었고요. 연맹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부의 뭐 족장들이 있는데 이 족장들의 대표가 왕이었고요. 뭐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고요. 어떠한 회의를 했을 때 왕이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시대에 조금씩 체제를 정비하면서 왕 집권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는 아직은 연맹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고조선 시대를 알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고조선 8조법이 지금 3개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에 있잖아요. 이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의 모습으로 당시 고조선이 어떤 시기였는지 대충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조선은 중국의 한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적어 놓은 거는 북쪽에서부터 있던 국가들을 차례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요렇게 차례대로 있었고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 체제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한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문자 명왕 시대 때 동부여가 고구려로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옥저하고 동예는 바로 위에 고구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옥저 동예 있었는데 이 고구려한테 막혀가지고 중국하고 물자 수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발달이 더뎌가지고 여기도 왕은 없었고요. 고구려한테 신속이 돼서 고구려한테 곡물을 납부하고 이렇게 고구려에 속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사만은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남쪽에 있던 국가들이에요.
마한 지난 변환이 있죠. 각각 이제 마한이 백제로 발전을 했고, 진한이 신라로 발전을 했고, 변한이 가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마한에 백제국이 속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국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연합체예요, 삼한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제국이었는데, 처음에는 백제국이 아니고, 목제국이 이 삼한을 주도했었는데, 점점 백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마한 지역을 통합한 거는 이 백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마한 지역을 통합하고 백제가 들어서고, 진한에서는 신라국, 변한에서는 가야국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부여가 고구려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얘네 둘도 고구려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이 고구려, 그리고 삼한이 이어지면서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네 개인데 왜 삼국시대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체제로 발전하지 못했고 연맹왕국 체제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이야기를 하고 가야는 보통 제외를 합니다. 가야는 나중에 신라한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가 정복 전쟁에 이제 뭐 영토도 넓혀가고 하면서 이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는데요. 아쉬웠던 게 여기 이렇게 평양 지역에 대동강이 있어요. 이 대동강 지역을 위로 못 갔어요. 대동강 아래 지역까지만 통일신라가 차지를 했고요. 이 정도 되겠네요. 요 위에 지역은 한동안 당나라의 영향권에 있다가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동무산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발해국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래는 통일신라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남북국 시대라는 말은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지은 발해고 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발해를 우리 역사에 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이제 발해를 조금씩 우리나라 역사로 편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발해는 거란족한테 멸망을 하고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 세력이 발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원래 신라는 경주 지역만 발달했던 그 나라였어요. 모든 걸다 경주 중심으로 했는데 귀족들도 경주에만 살았어요. 그래서 골품제도 경주에만 뭐 적용되던 그런 제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풍수지리설이 들어오면서 경주 이외의 지역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호족들이 좀 성장을 하게 됐고, 거기에 선종이라는 종교가 같이 들어오면서, 선종은 자기 스스로 이제 참선을 하면 나도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글을 읽지 않아도, 글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한테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될수 있으면 나도 왕이 될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라에서는 왕이랑 부처랑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족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신라 말에 여러 가지 뭐 모든 국가 말기가 그렇잖아요.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고 뭐 위에서는 권력 다툼하고 농민들은 힘들고 막 기근이 찾아오고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모든 국가의 말로가 그랬듯이 통일신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호족들이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궁예가 있고, 궁예가 이제 양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등장한 게 견원이 있습니다. 궁예는 후고구려죠. 견원은 후백제. 그리고 이 시기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신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후삼국 시대를 잠깐 거쳐서 궁예 밑에 있던 누구죠? 바로 왕건. 왕건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왜 어떻게 반란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궁예가 나는 미르기요 이러면서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인가, 누가 재채기를 하였는가, 이러면서 정말로 나는 관심법을 쓸줄 안다, 이러면서 재채기? 너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읽었어. 너는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해. 그러니까 널 죽여야 돼. 이러면서 엄청난 폭정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잃었고 이 와중에 왕건이 지지를 얻으면서 왕건의 반란으로 고려가 918년에 생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라가 항복을 하고 견원이 고려로 귀부를 하면서 후백제하고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고려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할때 사식이 구분법을 보편적으로 써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4시기로 나누냐면 집권 세력에 의해서 4시기로 나눕니다. 먼저 왕건도 호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호족, 두 번째로 문벌, 세 번째로 무신, 네 번째로 권문세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사를 배우셨던 분들은 문벌 귀족이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계속 이제 학술회의도 거치다 보니까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특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 시기에 과거제가 있었잖아요. 물론 음서제도가 있었지만 그 음서제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고 해요. 음서로 관직에 나아갔어도 다시 과거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좀 과거를 본 사람에 비해서 음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문벌 귀족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지금 교과서에도 문벌 귀족이라는 말이 없고요. 문벌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란이 일어나죠. 이 무신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무신란이 일어나고 왕은 허수아비처럼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무신란 중에 몽골의 침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몽골 원나라 세력에 붙었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이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 말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원나라에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 말에 홍건적, 그 명나라 세우던 그 주원장이 있었던 홍건적이랑 그리고 일본, 왜구가 막 쳐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활약했던 신흥 무인 세력이 있어요.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과 신흥 무인 세력의 이성계가 손을 합쳐서 조선시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는 이제 불교 국가였는데요.
정도장은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불교가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유교 국가이다. 이 성리학에 기반한 유교 국가고, 네, 신하가 이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재상 정치라고 해요. 이 신하에 의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걸 정도전이 선호했지만,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왕권이 또 강해지게 되죠.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조선시대는 전기하고 후기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전기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보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만을 가지고 전기하고 후기로 나뉘게 됩니다. 이 후기에는 점점점 이제 이 병자호란 이후에 명나라가 없어지고 중국에 청나라가 들어오잖아요. 이 청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북한론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여러 가지 물자들이 들어오게 돼요. 선진 문물들도 들어오고, 선진 서적들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화기를 지나서 1900이 아니고 1800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황제는 고종 황제고요. 제국이라고 칭하면서 본인을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왜 황제라고 칭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전 세계가 제국주의의 그런 물결에서 막 요동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도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치를 하려고 우리만의 그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만의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제국이다라고 칭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만큼 강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고 황제라고 칭하고 했지만 일본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10년에 한일합방 조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는 1910년, 1920년, 1930에서 1940년. 네, 통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1910년대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헌병 하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좀 강하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헌병 경찰이에요. 좀, 막칼 차고 있고,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하고 막 억압하던 시기였어요. 초반이니까. 근데, 1919년에 뭐가 터져요? 3.1운동이 터지면서, 아, 이런 억압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겠구나 해서 문화 통치로 바꾸는데요. 말만 문화 통치지. 사실 경찰의 수도 늘리고 그리고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등 정말 교묘한 정책을 써서 이 조선을 분열시킵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32년에 만주국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이 일본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병참기지화를 시키려고 해요. 우리 한반도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물자를 제공해주는 곳, 병참기지화 정책을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이라는 좀 자각이 있어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겠다 해서 민족 말살 정치고요.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도 터지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내선의 이치라는 구호도 세우고요. 41년에는 국민학교라는 거를 세워요. 이 국민학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90몇 년도까지는 있었잖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국민학교는 이때 이제 한국 신민의 학교다. 한국 신민의 줄임말이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이때 세우게 됩니다. 소학교였어요. 원래 학교 이름이 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내선일체. 내선일체는 내가 일본이고요. 선은 조선의 선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도 일본인이니까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돼. 애국심을 갖고 참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기울게 되죠. 연합국 측으로.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두 차례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면서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좀 이렇게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 나름의 자체적인 정부예요. 지금 우리 그 청와대에 있는 정부처럼 임시정부도 우리나라 자체의 그런 정부예요. 근데 미국이 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미군이 남한의 통치를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1948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임시정부를 이어받은 정부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에요. 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1919년에 우리는 건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이 법통을 계승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부터 조금 좀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